안녕하세요. 하늘만이 무석대학입니다. 우리 무속인들이 사주팔자나 명리나 철학이나 육효, 풍수지리 다양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나도 좀 저런 걸 해봤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속인 흉내를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손금 보시는 분인데 손금을 보면 손금이나 보지 왜 무당 흉내를 내는지 그 다음에는 이 손금이라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손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손금은 변하지 않으면은 한번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손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한번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손금으로 인간의 운명을 본다는 것이 그러면은 인간의 운명은 이 손바닥에 그려진 금 이대로 정해진 대로 살아야지 이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억짜리 뭐 복권 당첨된다. 10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된다. 그런 손금이 있다. 만약에 그런 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은 복권을 살 때마다 100억이 돼야지. 아니면 그 사람은 복권을 100억이 됐든 1억이 됐든 손금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손금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뭐하냐고. 그건 그 사람 몫이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손금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운명이 갑자기 100억 된 손금으로 손금을 바꿀 수가 있냐고요. 바꿀 수 없는 거를 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운명을 논한다고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 100억 손금을 가진 사람, 로또 복권 당첨되는 손금을 가진 사람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갖고 올리는 손금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개인에 한해서지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그 100억짜리 손금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고. 100억짜리 손금이 아닌데 그 손금을 봐야 뭐하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100억짜리 손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는 한 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100억을 갖고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될 손금을 갖고 있으면 로또 복권을 살 때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1억이든 당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손금을 배우고 손금을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 일화가 사람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손금을 고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일화가 손금 강좌를 하고 손금을 가르치고 손금에 대한 책을 써놓는 데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통상 어떻게 되냐면은 주로 이제 이 동양에서는 명나라의 주원장이래요. 주원장. 여러분들이 이제 명나라라고 하는 것은 1360인가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원나라가 망하면서 주원장이가 이 명나라를 세운데 실제로 이 중국에서 주원장이 중국의 이 남쪽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남경이라고 그러죠. 남경. 난징이라고. 여기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임시정부도 여기에 있거든요. 임시정부 옛날 청사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이 대한민국에 활동하던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던 임시정부 청사가 지금 남경에 있거든. 난징. 그래서 이제 명나라는 원래 원나라가 전체 중국을 지배하고 있다가 명나라가 이 난징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완성이 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이 북쪽에는 원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물론 나중에는 이 명나라가 완전히 원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이 중국을 통일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조선보다 약 한 30년 정도 먼저 명나라가 쓰게 돼요. 그래서 조선은 1392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성립이 되는데 이때 이 명나라를 만든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일평생 주먹을 피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 주원장이가 태어나면서 보니까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써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왕자가.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주다 해가지고 주원장은 평생 손바닥을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살았다고 그래. 남에게 보여주지 않고 살았는데 혹시 어떤 사람이 자기 손금을 한번 보기만 하면은 자기의 비밀이 탄로나니까 그 전에는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명나라를 만들기 전에는 원나라였으니까 이 원나라에서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주원장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손바닥에 있는 손금을 보기만 한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주원장이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요? 그 다음에 이 명나라라는 나라를 건국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겠어? 왕이 될 사주를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그 수많은 사람의 피를 가지고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쪽 서양에서는 나폴레옹은 손금이 좀 모질라서 전쟁에 나가도 지고 당신은 이 나라를 통일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손금을 칼로 찌었다는 거예요. 통상 이제 우리 이제 손금에 보면은 이 운명선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지 왕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를 이어서 여기까지 손을 쬐다르는 거예요. 보통 이 생명성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난 손금을 전문으로 부른 사람이 아니라 이 손금을 이렇게 쬐다는 거예요. 이게 칼로 쬐서.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일화가 저 알렉산더 대왕도 손을 칼로 쬐다고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죠. 풍신수길이라고 하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일하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그래서 1392년에 조선이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200년이 지난 1592년에 일본 놈들이 풍신수길이가 대군대를 끌고 와서 저 명나라를 먹으러 갈 거니까 니네들 길을 비켜라 한 것이 이게 풍신수길이란 말,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손바닥에 여기를 칼로 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팔자 명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손금을 조금 관심 있어 배우니까 손금을 배우시는 분들은 이 일화를 전부 다 어떤 사람은 나폴레옹이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가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풍신수일이가 그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손금을 쬐은 게 아니고 손바닥에 임금왕자가 써 있어서 왕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주원장이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 손금을 쬐가지고 칼로 손금을 쬐가지고 지 손금에 왕자가 써있다고 해서 이것을 안 보여주려고 이 손금을 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좋은 삶이냐, 좋은 삶. 더군다나 이 손금은 태어나면은 우리가 지문처럼 손금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은 이게 지문이라는 걸 감식할 수 있는 좀 기계가 있으니까 지문을 찍었지만, 아주 과거에는 손도장을 찍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손도장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 손바닥 전체에 지문이 나오는 상태로 손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이 손도장을 찍으면 손도장에 이 손금의 변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손도장이 생기는 거예요. 손도장이. 그래서 이 손금은 첫째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무당은 절대로 이 손금 같은 걸 보지 않는다. 무당은 혹시 재미로 배우는 사람은 있다. 재미로 점을 다 보고 그래, 에휴, 손금이 어떻게 생겼나 보자. 아니면 손님들 중에서, 그럼 선생님 손금은 안 보세요, 제 손금 좀 봐주세요, 이런 사람 간혹 있어. 그럴 때도 무당은 손금을 이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점으로 보는 거다. 신점으로. 그래서 이 손금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손금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손금, 어떤 사람은 100억 버는 손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무당집에 기도를 맡기면은 안 된다, 이런 또 종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를 해줘서 100억이 뭐 매출을 올렸다, 1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유튜브에 이렇게 자기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자기 홍보니까 뭐 그거 나는 욕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우리 무속인들이, 아니, 남을 기도를 해줘가지고 그 사람 100억 매출을 일으킬 수 있으면 지 기도해서 지가 100억이나 되지. 지는 100억 못 벌면서 뭔 기도를 해준다고 그래. 물론 우리 무속인들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이야. 분명히 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개척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 100억을 보다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너무 현혹이 되고, 왜 나는 저렇게 못해줄까,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다 뻥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는 손님들은 내 스스로의 어떤 내 스스로 내 몸의 움직임 조상인 느낌을 내가 주체할 수 있어서 오는 거야. 그때 무당들은 그 조상님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운명에 작은 흐름을 변화를 주는 거지. 갑자기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 있어도 이 음료수병이 있어도 이 병에다가 금으로 도구문해줄 수가 있어. 금으로 페인트 칠을 금색 페인트 칠을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무당들이 간혹 착각을 하는 게 이게 갑자기 꿈에서 보이든지 화상으로 보이든지 이 식혜병이 음료수병이 갑자기 금색으로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걸 통째로 금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는 무당이 실언을 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야. 실언을. 그렇기 때문에 무당은 어떤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왔어. 팔이 부러져서 왔으면 이 부러진 팔을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부러진 팔을 정상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옳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 잘하는 의사를 만나고 내가 관리를 잘해서 덧나지 않고 정상에 완벽하게 준하게 고쳐지게 그렇게 해줘서 인연을 만나게 해주는 게 무당이지 이 자체를 처음에 부러지지 않은 상태로 돌리는 거는 무당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당들이 간혹 보면은 나라의 국운을 예언한다 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없어진다, 쥐잡싸는 무당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영어로 볼 때 언제쯤 없어진다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의 낚싯밥 미끼에 속한다. 여러분들에게 이 일반 시청자들에게 미끼 던지는 거에 불과하다. 그 미끼라는 것이 그냥 나는 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정도는 나도 권장한다니까. 근데 뭐 미국의 운세가 어떤지 나라의 운세가 어떤지 뭐 대통령이 뭐 당선되고 뭐 이거 뒤에서 까보면은 반 이상은 다 틀리는 사람들이고 겨우 그 중에서 열 마디 던졌다가 한 마디 맞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내가 맞췄다고 개지랄들 떠는 거야. 손금 본다고 하면서 진짜로 손금 봐가지고 100억이 당첨된 사람이 그 사람을 직접 100억 통장 들려가면서 한번 출연을 시켜보지. 그것도 못하는 주제비가 그냥 100억 손금 있다, 200억 손금 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손금에서 로또 복권 당첨되면은 지가 로또 복권 당첨돼서 무당생활 그만두고도 남지. 뭔 손금으로 응? 로또 복권 당첨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복권 당첨되고 싶으면은 손금 보는 사람 찾아가세요. 무당집에 찾아가지 말고. 네. 그 다음에 무당들은 이런 짓 안 해. 손금 보거나 명리 사주팔자 철학 보거나 이런 짓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무당 여러분들 진짜 무당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거 너무 관심 갖지 마셔.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셔. 다른 사람들이 100억 손금을 봐준다 200 손금을 봐준다 해도 그거에 너무 왜 나는 이런 거 안 될까 그런 생각 하지 마셔. 다 개뻑이니까. 그렇게 지가 100억 만들어주고 로또 복권 당첨돼줄 수 있으면은 지 손금을 칼로 채든 빠든 요즘 얼마나 좋아. 성형외과 가면 손금을 지 맘대로 다 고쳐줄 텐데 손금 책에 나오는 최고 좋은 손금으로 지 손금을 다 고쳐버리지. 뜯어 고쳐버리지. 성형수술 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또 관상도 마찬가지야. 관상도 뭐 코가 크면 돈이 많네, 귀가 크면 뭐, 내 눈이 어떻게 생긴, 이 관상쟁이, 관상책에 나오는 그대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리면 아마 괴물이 될 거예요. 코는 집신짝을 매달아 놓은 것처럼 돼버리고, 이게 현담비라거든, 현담비. 현담비라거든. 쓸개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뭉툭하고 이걸 뭐 매부리코라고도 하는데, 이 현담비라고, 현담비. 그 다음에 눈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쳐지고 귀는 그냥 대문짝만 하고 입은 뭐 함지방만 하고 눈깔은 뭐 어떻게 하고 해놓으면은 완전히 도깨비 귀신 영상이지. 그러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무당집에도 오지 마시고 절에도 가지 마시고 철학관에도 가지 마시고 성형학과를 가세요. 성형학과. 그 다음에 손금책에 나오는 손금책을 하나 가지고 가시고 관상학 책에 나오는 관상학 책을 하나 가지고 가셔서 성형외과 의사한테 관상학 책에서는 제일 좋은
눈, 코, 입, 귀 다 고치시고 손금책에 나오는 제일 좋은 손금대로 양손, 손바닥을 전부 다 성형해서 수술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로또 복권도 당첨되고 100억도 당첨되고 될 테니까. 그럼 그날부터는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는 거야. 롤스에서 뽑아가지고 아우디 뽑아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야. 절대로 무당집에 가지 마시고 철학관에도 가지 말고 손금 보는 사람 찾아갈 필요도 없어요. 저 서점에 가면 손금책 많아. 관상책 많아. 그 책 사가지고 성형외과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평생 로또 복권만 당첨되면 1등 또 1등 또 1등 또 1등 또 1등 그렇게 살 거니까. 아무튼 우리 무속인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거에 너무 내가 환상을 갖고 거기에 궁금해하거나 관심 갖지 마. 차라리 내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가 받아가지고 진짜 신점을 보는 거 이외에는 무당은 다른 특수한 비법이 없다. 그래서 내 조상님을 나하고 합의 받아서 내 조상님이 내 몸을 자유롭게 쓰는 상태 이외에는 어떤 방법도 무당에게 통용되는 방법이 없다. 그걸 배워서 그걸 하다 보면은 나는 손금쟁이가 되고 나는 철학쟁이가 되고 나는 타로쟁이가 나는 관상쟁이가 되고 나는 역수인이 되는 거다. 무당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앞으로도 계속 진짜 무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데 고정된 관념을 먼저 버려야 된다. 옷을 벗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옷 벗고 길거리 뛰어나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건 책임 못 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모습대로.